장기 투자의 진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달릴까 말까의 아나운서 정수지입니다. 반갑습니다. MBN 골드 김준호 매니저입니다. 네, 오늘 우리 증시도 숨 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리뷰 종목들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네. 매니저님이 소개해 주셨던 종목들은 여전히 잘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코인테크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본격적인 매출 성장과 함께 수익성 개선 전망이 나오고 네. 있습니다. 코인테크 현재까지 8%의 수익률 보여주고 있고요. 1차 목표가까지 터치를 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네, 이게 어제 소개시켜드렸던 종목이에요. 2차 전지 자동화 시스템 관련해 에서 세계 시장 점유율 1위고 꾸준하게 수주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 팩토리 관련해서 최대 수혜주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GM이 또 삼성 SDI와 지금 이제 합작 법인을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고 또 이번 주 주말에 또 이제 볼보 CEO가 이제 방안을 앞두고 있는데 LG 엔솔과 합병을 추진할지 아니면 또 삼성 SDI와 또 이제 합작 법인을 설립할지에 대해서 누가 되든 간에 결국에 이제 코인테크의 자동화 설비는 투입될 수밖에 없다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었고 어제 방송이 끝나자마자 지금 시세가 좀 강하게 분출이 됐어요. 그래서 오후장에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나와주면서 제가 1차 목표가로 제시해드렸던 28,800원을 돌파하고 28,850원까지 상승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한 두세 시간 만에 시세가 분출되면서 매수가 대비 한 8에서 10% 정도 상승 흐름이 나와줬고 오늘은 약간의 좀 차익 매물 출회되고 있는데 익절 라인대를 잡아드리고 다시 한번 좀 2차 목표가를 설정해드리면 익절가는 27,000원 좀 타이트하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익절가는 종가상 27,000원 라인대를 이탈했을 때 익절 라인대 잡고 대응하셨으면 좋겠고 2차 목표가로 31,400원 라인대를 좀 설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코인테크 하루 만에 1차 목표가 터치를 했습니다. 2차 목표가는 31,4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폐배터리 관련주인 멜크론한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멜크론한텍도 1차 목표가 터치를 했는데요. 폐배터리주 다시 뜨고 있습니다. 계속 가져가요. 일단 뭐 내일 유럽판 CRMA가 이제 내일 이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발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제 폐배터리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좀 시세가 분출되고 있습니다. 제가 달릴까 말까에서 소개해드렸던 폐배터리 관련 종목들은 정말 강하게 한 종목도 빠짐없이 목표가를 돌파했는데 웰크론 한텍 같은 경우도 제가 1차 목표가로 제시해드렸던 5,150원 라인대를 강력하게 돌파했고요. 2차 목표가로 말씀드렸던 5,600원 언저리까지 좀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웰크론 한텍 같은 경우는 리튬을 추출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고 포스코에 납품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말씀드렸고 또 분리막을 추출할 수 있는 리사이클 장비를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폐배터리 장비 관련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도 시세가 분출되고 있어서 제가 익절 라인대만 잡아드릴게요. 그래서 1차 목표가로 잡아드렸던 5,100원 언저리에 익절가를 잡고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2차 목표가는 5,600원인데 거의 다 왔기 때문에 3차 목표가로 6,000원 라인대를 설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웰크론 한텍의 익절가는 5,100원, 2차 목표가 5,600원, 3차 목표가는 6,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3월에 첫 거래일에 소개를 해주셨던 네. 파워로직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대형 배터리팩 OEM 양산 소식으로 또 1차 목표가 터치를 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대응할까요? 네, 지금 시세 분출되면서 1차 목표가를 넘어서가지고요. 좀 강하게 시세가 오늘 분출됐네요. 그래서 파워로직스는 원래 영화 테크와 함께 이 폐배터리 쪽에서 가장 대장주였고 현대차 그룹과 함께 이 폐배터리 시장을 같이 뛰어든 기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폐배터리 관련해서 파워로직스가 예전에 대장주였던 종목들이 최근에 시장에서 좀 부각되고 있는 모습인데 영화 테크와 함께 사실상 이제 파워로직스도 최근 들어서 좀 강한 시세가 분출됐어요. 제가 이번 달 초에 소개해드렸던 종목인데 오늘 바로 시세가 분출되면서 1차 목표가도 강력하게 돌파를 했습니다. 제가 1차 목표가를 6,450원을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6,700원 언저리까지 상승 흐름이 나와주면서 수익률 한 10% 이상 찍혔을 거라 보고 있고 익절 라인대와 다시 한번 2차 목표가를 설정해드리면은 익절가는 6,200원으로 오늘의 시가 라인대를 좀 타이트하게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2차 목표가는 7,100원 설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이렇게 파워로직스까지 세 종목 리뷰 도와드렸습니다. 모두 잘 달려나가고 있는데요. 네. 오늘도 시원하게 달려나갈 첫 번째 종목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처음으로 소개해드릴 종목은요. 이제 폐배터리 섹터에서 계속해서 상승 랠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 예전에 MPC, 뭐 성일하이텍, 그 최근에 코스모화학, 그리고 영화테크, 또 웰크론한테 파워로직스까지 모든 종목들이 다 목표가를 터치하고 강력하게
강하게 시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후속주 한 종목을 준비했습니다. 파워로직스의 후속주로 MPC라는 종목을 오늘 첫 번째 종목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MPC 역시 폐배터리 관련주로 매니저님이 소개해주셨던 코스모화학부터 엄청난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현재는 소폭 밀리고 있습니다. 1%대 약세 보이면서 7,650원 선 달려가고 있는데요. MPC는 지금 이 시점에서는 몇 단으로 달려가야 할까요? 달릴까요? 말까요? 달릴까 말까? 매니저님의 선택은요? 네, 일단 MPC 같은 경우는 안정적으로 1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코스모화학부터 웰크론 한텍, 영화테크, 또 파워로직스까지 시원하게 잘 달려가고 있습니다. MPC는 안정적으로 가는 이유가 뭘까요? 일단 뭐 MPC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예전에 이제 폐배터리 관련해서 가장 대장주였던 게 영화테크, 또 파워로직스, 이 MPC, 이 세 종목이 예전에 폐배터리의 어떤 상승을 견인했던 종목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작년부터 성일아이텍, 뭐 세비캠, 코스모화학, 웰크론한텍 같은 종목들이 최근 들어서 이제 폐배터리 관련 섹터의 어떤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건데 그 섹터도 계속해서 돌고 돈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유행도 돌고 또 어떤 섹터도 계속해서 순환매가 돌 수밖에 없기 때문에 MPC 같은 경우 또 현대차 그룹과 공동으로 폐배터리 산업에 진출한 기업 중에 또 하나이기 때문에 충분히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남아있다고 판단돼서요. 안정적으로 1단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환경부에서는 전기차 폐배터리 생산업체의 수거와 재활용 의무화 검토에도 주목을 하고 있고요. 유럽에서는 핵심 원자재법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MPC는 어떤 포인트들 집중해 볼까요? 네, 일단 뭐 MPC 같은 경우는 플라스틱 가공 관련해서 이제 대표적인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 기술력으로 이제 폐배터리 산업에 뛰어든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파워로직스 같은 경우가 현대차 그룹과 함께 이 폐배터리 산업에 공동 진출한 기업이라고 소개를 해드렸었잖아요. 그래서 파워로직스의 후속주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배터리 처리, 폐배터리 관련해서 전용 용기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라스틱 용기를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현대차 글로비스와 함께 현대 글로비스와 함께 전기차 배터리 전용 용기 또 폐배터리 관련된 그 용기를 공동 개발하고 또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MPC도 이제 폐배터리 관련해서 같은 수혜주로 좀 부각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파워로직스가 먼저 좀 시세가 분출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 후속 세터로 MPC가 충분히 수급이 이동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 기존 대비해서 3배 이상 배터리 운송 효율성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다 예상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 기술력이 폐배터리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예전부터 MPC 같은 경우는 폐배터리 관련된 대표 수혜주로 부각됐던 종목이고 2030년까지만 본다고 하더라도 전기차와 폐배터리 산업은 똑같이 성장한다고 말씀드렸어요. 다만 2030년에 전기차의 어떤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그때부터는 폐배터리가 전기차와 다르게 폭발적인 시세가 분출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2870% 성장을 하고요. 그리고 2030년 이후에 20년 동안 전기차 산업은 138%밖에 성장을 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2030년까지는 전기차와 똑같은 성장이 나와주지만 2030년부터 2050년까지는 전기차보다 폐배터리 산업이 훨씬 더 고성장을 하기 때문에 성장이 담보된 산업이다라고 말씀드렸었고 또 꾸준한 2030년까지 또 2050년까지 계속해서 지속적인 성장이 나올 수밖에 없는 섹터가 폐배터리 산업이다 보니까 국내 그 배터리 3사뿐만 아니라 글로벌 기업들도 계속해서 폐배터리 산업에 뛰어들고 있고 경쟁이 지금 심화되고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MPC 같은 경우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 역할을 하고요. 특히 폐배터리 관련된 그 플랫폼 그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앞으로도 MPC가 다시 한번 시장에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또 이제 내일 이제 8일경에 유럽의 핵심 원자재법 CRMA가 이제 가이드라인이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가장 핵심 키워드가 폐배터리 관련된 사업이 초안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폐배터리 관련 종목들 이번 주까지도 그 모멘텀은 충분히 단기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돼서요. 오늘 첫 번째 종목으로 MPC를 가져왔습니다. 네, 이렇게 MPC에 대한 포인트들 자세히 짚어봐 주셨는데요. MPC 그러면 가격 전략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MPC도 고점 대비 거의 반토막 이상 조정 흐름이 나와줬기 때문에 가격적인 매력은 충분하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지금 방송에서 언급하면서 마이너스였던 종목이 지금 플러스로 좀 전환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무리하게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조금 이제 안정을 찾았을 때 1차 매수로 접근하시는 게 좋겠고요. 뭐 현재가 부근에서 1차 매수를 한다고 했을 때는 분할 매수로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가 부근에서 1차 매수, 손절 라인 때는 제가 이제 6,900원 라인대를 가져왔는데 7,000원 초반 부근대에서 2차 매수,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고요. 1차 목표가는 8,400원 라인대를 말씀드렸는데 이미 지금 시세가 분출되고 있는 상태라서 1차 목표가는 9,000원, 그리고 2차 목표가는 9,900원, 또 손절 라인대는 6,900원, 7,000원 부근대에서
2차 매수로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MPC의 1차 목표가는 9,000원 제시해 주셨고요. 2차 네. 목표가는 9,900원, 손절가는 6,900원, 그리고 분할 매수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시원하게 달려나갈 오늘의 두 번째 종목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오늘의 시장의 어떤 상승은 셀트리온 그룹주가 어느 정도 시장의 하방을 좀 방어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제가 최근에도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말씀드려서 좀 큰 시세가 좀 분출되고 있는 모습인데 셀트리온 그룹주가 움직였을 때 또 이젠 중소형 제약바이오 종목들도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전제하에 오늘 두 번째 종목은 라파스라는 종목을 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라파스는 의료기기 등 사업 다각화로 실적 호전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6%대 강세 보이고 있고요. 24,35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라파스는 그럼 지금 시점에서는 몇 단으로 달려가야 할까요? 달릴까요? 말까요? 달릴까? 말까? 매니저님의 선택은요? 네, 라파스는 좀 강하게 2단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라파스 조금 잠잠했던 주가인데 네. 이렇게 속도 낼 수 있을까요? 거의 주가가 고점 대비 한 80% 가까이 조정 그림이 나아졌고요. 낙폭 과대주 중에 낙폭 과대주이고 또 마이크로 니들 관련해서는 거의 전 세계 시장 기술력으로 본다고 했을 때 거의 세계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이다 보니까 라파스가 이제 셀트리온 그룹주가 좀 안정을 찾고 있고 최근에 또 알츠하이머 관련해서 이제 마이크로 니들이 충분히 좀 사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어서 충분히 가격적인 매력도 있고 기술적 반등이 들어와 준다고 했을 때 라파스 충분히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고 판단돼서 강하게 2단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네, 통증 없이 붙이는 치료제 제약업계가 열광을 하고 있습니다. 네. 라파스가 얼마 전에도 마이크로 니들 패치 첫 출하에 성공을 했는데요. 어떤 포인트들 짚어볼까요? 네, 일단 뭐 라파스 같은 경우는요. 이제 마이크로 니들 관련해서는 뭐 국내뿐만 아니라 이제 세계에서 가장 대표가 되는 종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피부를 관통하는 마이크로 니들을 니들로 통해서 화장품을 생산하고요. 개량 신약을 개발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경구용 약물 치료제보다 부작용은 훨씬 적을 수밖에 없고 또 바르는 약보다 효능이 훨씬 더 좋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마이크로 니들 시장은 앞으로 더욱더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마이크로 니들 관련된 대량 양산 기술인 된 D&O 생산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한 기업이다 보니까 사실상 사용 범위가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뭐 백신뿐만 아니라 또 화장품 산업 또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코로나 관련된 백신 관련해서도 마이크로 니들이 계속해서 주목되고 있는 거는 주사 관련해서 주사 공포증이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또 어린 아이부터 또 그 주사 공포증이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오히려 이제 마이크로 니들이 확산된다고 했을 때 화장품 산업뿐만 아니라 백신 또 그 신약 개발에 있어서도 가장 핵심 수혜주로 좀 부각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화장품 매출이 거의 대부분인데 미국 또 유럽 또 그리고 일본 선진 국가 중심으로 이제 화장품 매출 비중이 한 50% 정도가 차지하고 있고요. 그 외에 의약품이라든지 또 백신 패치 등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요. 뉴스 보도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바늘 없는 알츠하이머 백신이 나올까? 그래서 미국에서 임상 1상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내 기업들도 참여를 했고요. 그리고 진원생명과학이 원재료를 공급을 한다라고 좀 밝혀졌는데 여기에서 주사가 아니고 또 약물이 아니라 이제 바늘 없는 알츠하이머, 그래서 마이크로 니들이 여기서 사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점쳐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라파스 같은 경우는 보령제약과 함께 치매치료제 도네페질을 지금 그 개발하고 있고요. 또 그리고 빠르면 연내에 도네페질 치료제, 패치치료제를 또 이제 임상에 성공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되고 있어서 치매 치료 관련해서 가장 핵심 수혜주고 도네페질이 또 알츠하이머 안에서도 시장 점유율이 76%가 넘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미국 시장에서도 여드름용 마이크로 니들 패치도 이제 공급을 하기 시작했고 실적적인 부분도 올해부터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돼서요. 오늘 두 번째 종목으로 라파스를 가져왔습니다. 네, 마이크로 니들 패치로 실적 개선의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라파스 2단으로 속도감 있는 선택해 네. 주셨는데요. 가격 전략 어떻게 세워 일단 뭐 라파스 같은 경우는 워낙에 많이 빠진 종목이에요. 그래서 가격적인 매력은 충분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좀 시세가 좀 들어와주고 있네요. 그리고 분할 매수로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가 부근에서요. 1차 매수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 손절 라인 때는 21,500원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22,000원 부근대에서 2차 매수,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고 1차 목표가는 26,500원 라인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돌파 시에 29,000원 라인 때를 2차 목표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종목은 라파스 소개해 주셨고요. 1차 목표가 26,500원, 2차 목표가
기준가 29,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새로운 두 종목 함께 만나봤습니다. 시원하게 잘 달려나가길 기대해보도록 하겠고요. 방송 끝나고 매니저님 더 가깝게 만날 수 있는 창구 안내해드릴까요? 네, 제가 2월 달에 이제 VIP 월간 수익률 MBN 골드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계좌 관리를 하고 있고요. 꾸준한 수익 랠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 9시 30분에 MBN 골드와 또 유튜브를 통해서 이번 주 시장 전략 그리고 3월 달을 이끌 수 있는 단기 주도주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해드릴 예정이니까 오늘 밤 9시 30분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밤 9시 30분에 공개 방송 참여하셔서 투자 전략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성투하세요.